지난 15일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 위주의 재개발 사업 대신에 공공디벨로퍼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로 서울에 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히 뜨겁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단지가 70곳이나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성공한 단지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주변 시세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는 것이 이유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양시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됐다니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촬영을 위해 서울에서 자차를 타고 가는 길이 원활했고요. 안양역, 명학역 등의 대중교통도 갖춰진 역세권이었습니다. 안양천, 수변공원, 수리산이 있는 숲세권에 단지 안에도 녹지와 놀이터, 물놀이장이 넓게 만들어진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재개발 전에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동네 토박이라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네, 안양 7동 덕천마을은 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예전엔 이 지역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고 안양천이 넘치면 맨 처음에 그 덕천마을이 물이 차서 열악한 환경 조건과 도로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개발을 빨리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78,000평에 4,250세대의 아주 뭐 대단지예요. 레미안 자체가 되면서 많이 그 높였어요. 덕천마을은 2006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은 후 10년의 과정을 거쳐 2016년 지금의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로 완공했습니다. 재개발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당시 재개발에 권리자로 참여했던 입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들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과정들이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감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었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주를 안 하고 3년 넘게 이주 기간에도 1년 넘게 남아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덕천마을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해야 된다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LH가 시행자가 돼서 가야 사업 속도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다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시행자의 경우 사업 진행이 빠르고 투명하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됩니다.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정물산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로 선정을 저희가 직접 했고요. 공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더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도 거쳤었고요. 일단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해하시는 게 살기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돈 간격이 넓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수변공원까지 저희가 갖춰져 있고요. 조경도 테마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고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에 너무 좋다고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을 받아서 취득세도 면제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하고 싶어하는 동네에 공공재개발 추천하시나요? 경험을 해보니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담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나오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빨리 떠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으셨었는데 실제로는 추가 분담금이 나오지 않고 이익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LH에서 제안했던 원가 정상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아닌 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를 보니 공공재개발이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혜택이 많아야 여러 조합에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죠? 어떤 곳이 공공재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역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6일에 공공재개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을 벽적 상한에 최대 1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주는 방안도 발표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서 저렴한 이유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성 보완이 힘든 곳에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조합들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문제 등으로 사업이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가 표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면 공공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수건소이나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기일 같은 경우 대폭 단축해서 10년의 기간을 뭐 짧게는 5년까지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수익형 전세주택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나요? 공공재개발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댓글로 남겨주세요.